괜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어 선생님입니다. 네, 내가 잘생겼다고? 그건 아닌데.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에서 국어 강의 맡고 있는 문정호입니다. 아마 등록하시게 되면 아마 앞으로 가장 자주 보게 되지 않을까. 공통 과목이라서. 그래서 이제 오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처음에 이제 오늘 그래도 원래 보통 보면 한 두 분 정도 오시거나 선생님이 세 분 정도 오시기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저 하나라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국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마 이제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오신 분들은 어쨌든 제일 원하는 게 군무원 국어 그 다음에 일반 행정직 국어 이렇게 차이점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신 상황들이 저는 국어 선생이니까 국어 얘기만을 중심으로 할 텐데 어쨌든 국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야지 이 정도 국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시기나 노력을 들어야지만 이 정도 점수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 가장 좀 아픈 부분들 있죠? 궁금한 사항들을 좀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긁어드리도록 해볼게요. 근데 조금 좀 시간은 제가 평소보다는 조금 많이 해드릴 건데 오늘 듣는 내용 차근차근 잘 듣고 집에 가시면은 아까 그 에빙하우스 곡선 아마 집에 가다가 다 까먹으실 거예요. 다 까먹으실 텐데 혹시 만약에 이 강의가 이 오늘 설명회가 동영상으로 다시 올라오면은 다시 보는 거 정말 좋아요. 추천. 그리고 집에 가둘 때 제가 가기 끝나기 전에 요거만 좀 기억해 두셔라.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라. 혹시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꼭 요것만은 기억해 두셔라. 꼭 정리해 드릴 테니 그거 기억한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 군무원이 되는 과정에서 국어만큼은 꼭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군무원 국어에 맞다. 이런 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은 정말 좋은 얘기 될 거예요. 준비 많이 했어요. 일단은 요 표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군무원 국어 시험, 군무원 다른 직렬 시험들도 예를 들어서 전공 시험들도 뭐 차이가 있겠지만 이 표는 분명히 기억해둘 필요가 좀 있는 게 어쨌든 2019년을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해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 있는 것은 이게 이제 6월 시험 추가 채용 시험 그 전까지는 없어요. 그 전까지는 없었고. 뭐 이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올해 2021년에는 내년 2021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확정된 얘기가 아니니까 그건 말하지 않을게요. 10개로 항목을 나누어 보았어요. 10개로 항목을 나누어 보았는데 원래 이렇게 단원 항목은 더 나누어야 돼요. 더 나누어야 되는데 더 나누면 안 보이니까 10개로만 나누어 보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그래도 좀 이렇게 이렇게 연세가 20대이신 분들을 기준으로 뭐 이렇게 30대라고 또 소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수능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학, 현대시 하는데 현대시가 뭔지를 모르면은 대화가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 진달래꽃 들어봤는데 그런 게 대화가 안 되면 안 되니까는 요런데 최근에 좀 그래도 수학 능력 시험을 보신 분들 기준으로 보면은 문학이 있어요. 똑같이 일반적인 얘기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법이 있어요. 문법. 근데 이 문법이 절대로 여러분들 보면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주어, 서술어, 목적어에서 절대 끝나지 않아요. 특히나 이 문법이 이 군무원 국어 시험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직렬 시험과도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 문법 부분이에요. 오늘 꼭 하나 기억하세요. 군무원 국어 시험 보려면은 문법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문법이 첫째이자 칠수이자 마지막 끝까지 문법이 발목을 잡을 겁니다. 문법 가장 중요해요. 꼭 알아두세요. 보면은 군무원 국어 시험 처음에 들어봐가지고 문법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문법을 자꾸 이렇게 좀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떨어져 봐야 정신 차리죠. 문법이에요, 문법. 요 문법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품사, 명사 들어봤죠. 요런 것들. 근데 요 문법이 보면은 최근 보면 어때요? 지금 다른 전공 시험도 얘기할 게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군무원 국어 시험은 이제 복원을 해야 되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2016년 정도를 기준으로 지금의 형태의 문제를 취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좀 문제도 굉장히 올드하고 좀 예스러운 문제가 들어있는데 2016년, 2017년 기준으로 지금의 스타일의 문제를 취하고 있어요. 요거는 화면 넘어가면 이야기해 드릴 테니 일단은 문법 기억하셔라. 요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법의 기준을 말하는 것인데 예전에 이제 2016년 이전에 가르칠 때는 거의 중등 수준의 문법 정도 했어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보면은 뭐 명사도 종류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수 명사를 제외하고는 그냥 여러분들 중학교 시절에 배웠던 문법 기준 정도만 했는데 2016년부터는 이제 문법 기준이 확
달라지고 어렵게 내고 많이 내고 이러다 보니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 문법보다도 훨씬 수준 있는 부분을 많이 가르쳐요. 당장 어저께만 하더라도 문법 강의하다가 제가 목이 터져나갈 뻔했어요. 마지막까지도 중요한 거니까. 지금 보면은 종강 2주 남았어요. 어저께 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도 문법에다 가장 핏대를 올리고 있고 그 부분에 학생들이 가장 집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문법을 굉장히 그 많이 하면서도 깊이의 끝을 봐야 돼요. 요거는 꼭 다짐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거 너무 겁먹을 필요 없죠. 우리는 세 과목이니까. 그치? 다섯 과목 아니고 우리는 세 과목이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제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았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언젠가 내리막이 있지만 내리막 가면 언젠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세 과목을 보기 때문에 세 과목만큼의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합니다. 그거 하나가 그게 바로 전공 과목이고 아니야 중심 과목이고 기본 과목인 뭐냐 국어예요. 그리고 비문학. 비문학이 지금 보면은 최근에 시험에서는 좀 양이 좀 줄었는데 양이 줄었다고 좀 이렇게 쉽게 볼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뭐 이렇게 공무원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당장 지금 3일 전이었죠? 3일 전에 4일 전이었죠? 토요일 날에 이제 지방직, 그다음에 서울직, 그다음에 지방 교행 시험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사면 잡아다가 한번 풀어 보면 좋은데 그쪽은 비문학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글의 길이가 짧아요. 보통 보면 우리가 단락이라고도 하고 문단이라고도 하죠. 문단이 보통 보면 하나, 보통 보면 두 개 이런 식으로 한 네 문제 내지 많으면 다섯 문제를 내는데 군무원은 비문학이 이거 얘기 산더미 같이 많은데 그냥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비문학 문제를 많이 내진 않지만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길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좀 수능 시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문이 상당히 긴데 또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은 최소 단락 기준이 한 3개에서 많으면 4개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잡아먹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문제는 2개지만 그래도 지문이 길면은 거기에다 시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나중에 다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총평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문법을 비준으로 나오는 것인데 어문 규정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따가 어문 규정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군무원 국어는 어문 규정에서 모든 걸 다 차지해요. 이게 지금 보면은 10문제, 9문제 나왔죠. 예전까진 그러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10문제, 9문제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꼭 기억해 두시는 거. 어문 규정이 뭔지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어문 규정이 군무원 국어 시험에서는 거의 반이라고 차지하면 되고 문법하고 어문 규정은 한 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문 규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맞춤법. 그렇죠? 아마 수학 능력 시험을 최근에 좀 보신 분들은 수학 능력 시험에서도 맞춤법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표준어 쓰기, 그 다음에 뭐 세부적으로 내용 들어가면은 표준 발음법, 그 다음에 뭐 띄어 쓰기, 그 다음에 이제 외우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문법적 기준이 들어가는 뭐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이런 부분들이 어문 규정이라고 그래요. 어문규 범위라고도 하고 맞춤법 표준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전체 중에서 무조건 10문제 정도는 깔고 들어가요. 이번에 추가 채용 시험도 당연히 그렇지만은 뭐 지금 저는 이번에 어저께 강의한 내용이에요. 어저께 강의한 내용에서도 어문 규정은 무조건 한 10문제 기준으로 간다. 그러니까는 뭐 어문 규정 어저께 이제 강의에서는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수준이 물이 익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문 규정 괜찮지 할만하지 이렇게 얘기 넘어가요. 하지만은 처음에 들어오면은 일단 문법이 어려워서 너무 힘들고 이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어문 규정은 이걸 바탕으로 외워야 되거든요.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언제 다 외우지 이렇게 해서 허걱하는 부분이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관심 있으면 풀어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클릭만 하면 다운받아서 다 풀어볼 수 있으니까 저기 토요일 날에 봤던 지난 토요일에 봤던 지방직 서울직 그거 20문제씩 있거든요. 최근에 지금 공무원 시험에서는 어문 규정이 좀 옛날에 비해서는 적어요. 양이 적고 문제도 굉장히 좀 쉬워요. 왜냐하면 너무 집중적인 암기 문제니까. 하지만은 군무원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문 규정 10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날이 섰어요. 상당히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공부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문 규정이라는 게 이제 규범이 있고 항이 있는데 그게 문법적 기준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문법하고 어문 규정은 한 몸이에요. 한 몸.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합치면 몇 개예요? 전체 중에서 반이에요. 그래서 군무원은 이것만 제대로 해도 그냥 일단은 과락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문학은 몰라도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는 이게 제가 처음이라 무슨 뭐 겁주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사실인 거니까 꼭 말씀 꼭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정리해 드릴 텐데 군무원 국어 공부 제대로 시작하려면은 당장 가서 문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뭐 음운 들어봤어요? 뭐 비음화 현상, 유음화 현상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문 규정 들어가가지고 맞춤법 1항부터 쭉 들어가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뭐 어쨌든 간에 우리 하이클래스 학원 좋은 점은 제가 이 하이클래스 학원 제가 강사이지만은 저는 어쨌든 간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른 것들 비교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이클래스 학원이 정말 좋은 점은 당장 이제 보면은 7월 마지막 주에 강의 시작하면은 바로 강의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아는 사람 알 거예요. 보통 보면은 강의가 처음에 시작하면은 학생들이 모이는 단계라서 보면은 강의가 프린트하고 뭐 이러면서 좀 미적미적해요. 근데 하이클래스 학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냥 학생 수가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 들어오게 되면 문법 보고 업무 균형을 빨리빨리 진도를 뺄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가 보통 보면은 안 나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데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날이 상당히 서 있어요. 보통 보면 고유어 내는데 고유어가 여러분들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말. 예를 들어서 2019년 이때 그 6월 상반기 때 나왔던 시험 보면 여러분들 질정없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런 것들 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날이 상당히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 이런 부분은 안 냈지만은 안 낸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혹시 이 중에서 여기 하이클래스 군무원하고는 7급도 강의를 다 합니다. 7급은 언급하는 곳이 없지만 여긴 하거든요.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자어에 대한 대비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속담 같은 경우도 꾸준히 나왔는데 이번에 이걸 안 낸 경우를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 이번에는 이쪽을 하나도 안 내고 보통 한 문제 필수잖아요. 속담을. 왜 안 냈을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관용어, 관용구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손 하면 핸드죠. 기본적이고 사전적인 의미. 하지만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야 나랑 좀 손을 빌려달라. 또는 나랑 손을 잡을래 이럴 때는 관계, 노동력 이런 게 바로 관용적인 의미인데 그런 걸 안 냈어요. 왜 그랬을까를 갖다가 답은 없어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발표한 건 없으니까.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떨어뜨리려면 많이 뽑고 일단 1배수를 많이 뽑는 데 있어서 떨어뜨리려면 이쪽하고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이쪽은 아냐 모르냐면 툭툭툭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쪽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번에 2021년 여러분들 시험 대비 때는 또 경쟁률을 보아야 하고 또 그거에 맞게 가르칩니다. 그냥 여러분들 했던 거 그냥 똑같이 가지 않고 이번에 학생들 보면은 경쟁률 보고 이쪽을 좀 더 강조해야 되겠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안 나온다고 절대 단정 지을 수는 없고 7급은 무조건 나오지만은 하나 정확한 거 문법하고 어문 규정은 쏟아지듯이 나올 거예요. 이따가 이게 뭔지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한자성어 필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 채용 시험에 이게 지금 없는데 간접적으로 하나가 나왔는데 이 고전 문법을 또 필수적으로 내는 것도 군무원의 특성이에요. 여러분들 고전문법이라고 하면은 혹시 들어봤어요? 훈민정음, 제자원리 이런 거 내죠. 그래서 보면은 세종대왕님께서 글자를 만들 때 원리 있죠. 그런 거 옛날에 냈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안 내요. 이렇게 쉬운 거는. 여기서부터 내용이 확 바뀌어가지고 문법 고전문법의 문법적 체계 같은 것들을 막 물어내기 시작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많이 뽑는 만큼 많이 몰리니까 빨리빨리 떨어뜨릴 때는 아냐 모르냐가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가 힘들어요. 군무원 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어법 생활 국어도 원래는 한 문제씩 나오는 거다. 이 표는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보고 있으면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흐름에서 정확히 드러나는 것은 문법, 어문 규정이 1순위.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것들이 어렵다.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죠.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얘기하면 여러분들 군무원 국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25문제예요. 25문제. 그리고 선택지는 4개. 그리고 지문 제시형, 보기 제시형, 단답형 문제가 고루고루 섞여 있는데 이번에 지금 보면은 토요일 날에 봤던 이제 뭐 지방직 시험 같은 경우 보면은 최근에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가 단답형이라고 하면은 다음 중 뭐뭐에 적합한 것은 바로 1, 2, 3, 4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보기 제시형은 보기를 바탕으로 다음 중 뭐뭐에 어울리는 것은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지문 제시형은 지문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건데 최근에 일행직 공무원 시험이나 타직렬 공무원 시험 보면은 보기나 지문 제시형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군무원도 그렇다고 보여요. 군무원도 그렇다고 보이는데 군무원 국어는 아직까지도 단답형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요. 다음 중 맞춤법에 부합하는 것은 1, 2, 3, 4죠. 그다음에 다음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1, 2, 3, 4 이런 식으로 단답형 문제를 툭툭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좋죠. 짧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공부를 된 사람들은 짧은 게 좋겠지만은 공부가 적절히 된 사람들한테는 짧으면은 생각도 안 나요. 자기가 나중에 찍은 다음에 뭘 찍은지도 모르고 그냥 틀리기 때문에 이게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자소서 첨삭을 아까 보면 뒤통수 이렇게 보였던 사람 보면 자소서 첨삭 하는 것은 저거든요. 정말 많은 학생들 자소서 첨삭 나중에 다 해요. 여러분들 합격하면 제가 다 봐드립니다.
학생들한테 이제 수험생들한테 그동안에 이제 회고를 들어보고 그동안의 소회를 들어보고 어째 붙었냐 이제 자소서 첨삭할 때쯤 되면 말이 편해요. 됐네 이렇게 하고 악수도 하고 같이 커피나 한잔 마시고 여러 가지 느끼지만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일반 공무원 시험은 20문제 5과목 한 번에 보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군무원 시험은 9급 기준으로 볼게요. 아까 7급이 없었으니 25문제를 3과목을 보고 딱 털고 나오는 거죠. 이것도 전략적으로 달라요. 옛날 같으면 그냥 군무원 시험에 아무도 종류나 지원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편하게 가서 붙으면 붙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졌는데 지금 군무원 수험생들 아마 화요일 강의하는 거 잠깐만 보시면 알겠지만 눈에서 레이저 나와요. 그냥 단순히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1번부터 어떻게 반응해가지고 탁탁탁탁 답을 찍어 내려가는 그런 기술적인 얘기까지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한 방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아는 것만 별표 쳐주고 이런 식은 옛날에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일반적인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여러분들 현장 강의 오신 다음에 또는 온라인 강의로 저랑 긴 시간 동안에 가게 되면은 그 이야기의 스토리에 빠지고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울고 웃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많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긴 해요.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25개, 선택지 4개, 단답형, 보기형, 지문제 시험이 고루 섞여 있지만 아직까지도 타직열에 비교해서는 단답형 문제가 그래도 많은 편이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사진 찍어도 좋으시고 여러분들 꼭 써두셔도 돼요. 꼭 기억해 두세요. 문법이 1순위예요. 1순위예요. 하지만 문법을 우리가 큰 범위로 보자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론 문법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문법이에요. 주어 찾고 그다음에 서술어 찾고. 혹시 들어봤어요?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안 들어보신 분들은 혹시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하신 분들은 미안한데 뭐 이히리기 우구체라고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도 다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이론 문법이에요. 그리고 이론 문법을 바탕으로 맞춤법 표준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춤법 표준어가 바로 어문 규정이에요. 어문 규정. 어문 규정. 유독 군무원은 어문 규정을 많이 내고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 시험에서 다 포함해 볼게요. 국어 시험이라는 걸 다 포함해 볼게요. 좀 PSAT나 SSAT 같은 경우 좀 성격이 다르니까 그쪽은 좀 피고 빼고 보면은 공무원 그냥 국어 시험이라고 포함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이 수학 능력 시험. 그렇죠?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 토클. 그거 외에 뭐 공무원 시험 다 포함했을 때 이런 식으로 문법이라고 어문 규정을 포함한 문법에다가 많은 양을 할애하는 시험은 군무원밖에 없어요. 장단점이 될 수 있어요. 이 벽을 넘으면은 안정적으로 합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벽을 못 넘으면은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꼭 기억해 두세요. 꼭 기억해 두세요. 보통 보면은 수험생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현장 강의, 온라인 강의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학생들한테 어려운 거 가르치면 울고 도망갈까 봐 그냥 여기서 한자 성어 막 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시작하자마자부터 매부터 때려야 돼요. 시작하자마자부터 의문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맞춤법으로 가고 표준어로 가고 여기까지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정도까지가 끝나게 되면은 보통 보면은 제가 오늘 반팔 입고 온 것도 확실히 지금 이 설명에는 여름에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통 보면 강의할 때 반팔 잘 안 입거든요. 왜냐면은 수험생들이 여름에 볼 때도 있고 가을에 볼 때도 있고 겨울에 볼 때도 있는데 반팔 입으면 낯설잖아요. 근데 오늘 여름에 한다는 걸 알려주려고 일부러 반팔 입고 온 건데 지금 보면은 7월 이제 마지막 주에 강의 시작하면은 반팔 입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한창 덥겠죠. 보통 보면 여기까지 외래어 로마자 표기법까지가 끝나게 되면 이제 보면은 보통 보면은 이제 외투를 좀 사야 되나? 아직 패딩 정도는 아니고 보통 그래요. 보통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같이 했을 때.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가을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제 봄에 끝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어법까지 여기가 어법까지도 크게 봤을 때 문법의 기준으로 다 넣는다면은 여기까지가 3분의 2예요. 3분의 2.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리는 거야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공부만큼은 확실히 돼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저도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지하철에서 외워야 될 것들, 평소에 뒷주머니에다 넣어야 될 것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고시원에 계시거나 자기 혼자 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있으면 벽에 붙여야 될 것들. 그렇죠. 그리고 서브노트 만들 때 서브노트용으로, 프린트용으로 이런 것들 다 나눠서 얘기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지금은 보면은 다 전문화되어 있고 좀 되어 있죠.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문학 하면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뭐 배웠어요? 뭐 시 읽고 주제 찾기 그런 거 내요. 그런 수준의 문제는 여기 군무원 국어시험에서도 한 중학교 수준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면은 문학사라고 하는데 지식형 문학을 갖다가 최근에 좀 내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구의 소설 작품 준 다음에 작가가 누구냐. 이거 말도 안 되죠, 이거. 이게 무슨 문학이야.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 고전 소설 작가의 작품들을 갖다가 한 네 개를 준 다음에 다음 중 그 수록된 문헌이 다른 거 이런 걸 묻고 그래요. 제가 이따가 문학은 아니고 어문규정 같은 경우는 제가 예시 문학을 한번 넣어봤는데 평이한 걸로 넣어봤는데 그런 좀 피곤한 것들을 내요. 그래서 보면은 문학도 어문규정을 공부하듯이 막 이거 외워라 빈칸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냥 시중 꽂고서 막 감상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면은 세 과목이고 공통 과목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로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가 있는데 한자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고유어가 또 상당히 날이 서, 칼날이 상당히 서 있어요. 고유어가. 그래서 고유어들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9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군무원 9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데 한자 안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한자 안 하는 사람들 있어요. 보통 보면은 한자 한 문제 필수, 그 다음에 고유어 한 문제 필수인데 최근에 안 나왔다 필수고 안 나왔다 선택한 뿐이고, 그리고 7급 같은 경우는 한자가 보통 두 문제 나오는데 7급을 한자 안 하는 사람은 못 봤는데 9급직 준비하시는 분 중에서 고유어하고 한자어 같은 것들을 이제 나는 이제 안 할래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 불안하니까 많이 찾아와요. 많이 찾아오면은 상담 같은 건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범인데 아까 그 10개 있죠? 그 표를 갖다가 좀 더 나눠 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수험생들이 군무원 국어 시험 준비하러 왔는데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군무원 국어뿐만이 아니라 아마 일행직 시험도 마찬가지고 국어 시험일 거예요.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냐? 보통 보면은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저도 뭐 학원을 하는 입장에서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잘 가르치고 이해시켜주고 그 다음에 프린트 주고 뭐 해도 있지만은 학원을 다니면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해 주잖아요.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고등학교 배웠던 또는 뭐예요? 뭐 다른 시험 같은 경우 뭐 법학 시험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럴 때는 따라가는 공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찾고 적극적으로 찾고 추론하고 사고하는 공부인데 군무원 시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겁나는 얘기를 들어서 뿐인 거지 시키는 대로만 따라해도 충분한 시험입니다. 오히려 이런 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받고 미련한 짓이에요. 군무원 국어는 여러분들이 뭐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 세 과목 봐가지고 합격한 다음에 장관되고 차관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더 오히려 보면은 스트레스 덜 받고 경제적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요 순서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맞아요. 제 강의 순서도 그렇고 제 책도 그렇고 딱 요 순이에요. 요 순. 이제 근데 이제 문학을 좀 더 일찍 가르치는 건 문학을 보통 힘들어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문학을 보통 넣지만은 보면은 문학을 갖다가 문법이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아마 강의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반팔 딱 입고 그다음에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아마 봄 때까지는 정신없이 달려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이론 강의를. 이런 거예요. 그중에서 우리가 제가 보면 어쩔 때는 문학을 중심으로 설명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뭘 중심으로 설명의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군무원 국어시험에서는 여길 제일 많이 낸다 그랬죠. 요걸 한번 뜯어봤어요. 어느 정도인지. 요거는 뭐 교재에다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부터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어문규정인데 어문규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공부, 문법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뭐 의문, 그 다음에 품사, 형태소, 단어 이게 된 상태로 들어가는 거여야 돼요. 일부 학원이나 일부 강의 보면은 여기부터 들어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외우다 끝납니다. 이론을 알고 이치를 알고 따져나가면서 외워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제가 어문규정을 이야기해 주려고 했으니 어문규정이란 뭐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전을 혹시 이 중에서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나 대학교 다닐 때 그 종이 사전 혹시 갖고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없겠죠? 없으면 저랑 세대가 같은 거니까 지금 이제 그런 사전을 쓰지 않고 전부 다 스마트폰의 앱이나 아니면은 노트북에, 저는 주로 노트북을 쓰지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로 사전을 쓰는데 원래 어문규정, 말을 똑바로 하고 올바른 단어로 쓰는 건 사전이죠. 사전에 보면은 가나다라마 순으로 해가지고 쭉 단어가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어문규정이 간단한 사항으로 부록처럼 붙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문규정이에요. 이 어문규정은 1933년 그 한글 맞춤법 통일안 그때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이 연도도 외워야 돼요. 알겠어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 그때 1933년에 만들어졌다. 이것도 외워야 돼요. 알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때 만들어지고 보면은 1988년도에 한번 개정돼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 매년마다 몇 번씩 개정을 해요. 그런데 크게 보면 어문규정은 첫 번째 한글 맞춤법, 올바로 쓰라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무슨 이번에 그 시험에 나왔어요. 토요일 시험에 나온 것인데 되어의 준말이 되지 할때 되예요. 그렇죠? 아니의 준말이 니은의 아니. 그렇지? 나는 아니 할 거야 할때 아니 하다의 준말이 니은 히읗의 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 토요일 시험에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맞춤법을 올바로 갖췄을 것이냐. 그게 바로 한글 맞춤법이에요. 한글 맞춤법. 그래서 보면은 규정이 있고 총 57개의 항으로 되어 있고 예시가 2118개의 사례가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시 단어. 이거 싹 외워야 돼요. 싹 다. 알겠죠? 물론 근데 지금 보면은 2100개 처음 합치면 3590개란 얘기죠. 이걸 싹다 외워야 돼. 싹 다.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은 그 밑바닥을 싹 긁듯이 다 외워야 돼요. 그 타직열 시험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군무원은 아까 그랬죠. 여기서 몇개 낸다 그랬어요. 10개 낸다 그랬잖아요. 그 때문에 바닥을 싹 긁듯이 내야 돼요. 읽어야 돼요. 하지만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문법을 공부하고 이치를 바탕으로 외우게 되면은 걸릴 게 많아요. 한 번만 보고도 넘어가야 될 것도 많고 방금 됐잖아요. 돼 이런 건뭐한번 보고 끝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금방금방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체감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공부를 안한 사람들은 큰일 날 일이지만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 안에 들어갔는데 띄어쓰기는 40이랑부터 50항 해가지고 10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군무원은 또 특이한 게 띄어쓰기는 좀 기억해 주세요. 직렬 가리지 않고 모든 공무원 시험에서 띄어쓰기는 거의 100%한 문제가 나와요. 100%한 문제가 나오는데 군무원은 최근에 두 개씩 내요. 꼭두 개씩 내요. 이게 떨어뜨리기 딱 좋으니까. 그리고 띄어쓰기. 그리고 표준어. 표준어냐 아니냐. 개다리 소반이냐 개다리 밥상이냐. 그 표준어냐 아니냐. 그래서 얘는 표준어가 단수 표준어냐 복수 표준어냐. 짜장면만 되냐 자장면만 되냐. 이런 게 바로 복수 표준어거든요. 단수 표준어, 복수 표준어. 복수 표준어도 어떤 거는 뭐야? 하나만 돼. 뭐야? 두 개짜리인데 트리플도 있고 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세 개짜리 복수 표준어, 네 개짜리 복수 표준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만 예시 문항이 609개인데 싹다 외워야 돼요. 자세하게 긁듯이.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강의가 딱 들어갈 때 되면 다음 주부터 업무규정 들어갑니다. 강의 노트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필기 준비하시고, 다음 주부터 올때 목욕제기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발음법이 뭐냐면은 표준 발음법. 여러분들이 올바로 표준 발음 하시오. 타직열에선 잘안 나와요. 이번에 보니까는 지난주에 있었던 시험에서 보면은 서울시 지방직 있었는데 하나 냈거든요. 근데 군무원은 잘 내요. 잘 내요. 표준 발음법. 요거 절대 겁먹지 마세요. 전체 456개 뭐냐, 그 예시로 되어 있는데 표준 발음법이 가장 가성비가 좋아요. 한 이틀만 제대로 공부하면 절대 안 틀려요.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이 부록으로 들어있거든요. 부록. 부록의 형태로 들어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타직열은 외래어 표기법을 가끔 내는 편인데 우리 군무원은 하나, 하나. 그렇게 보시는 게 원칙. 두 개, 하나. 알겠죠? 하나만 낸다거나, 하나만 낸다거나, 아니면 안 낸다거나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하나하나가 원칙이고, 두개 하나 내기도 해요. 보통 보면 외래어 표기법을 많이 내요. 알겠죠? 이 부분도 싹다 외워줘야 되는 데서, 총 전체 350, 그냥 93개의 그런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 여러분들이 다 섭렵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어렵고 힘들다는 걸 알긴 아는데, 나중에 봐요. 우리 한번 이걸 놓고 얘기할 때, 어저께 강의한 거예요. 어저께 강의할 때 이제 보면은 항상 여기 앞에 와가지고 1년을 따라와 줬어요. 그리고 보면 이 친구는 성적도 좋고 괜찮아요. 내가 보면은 내가 내 짬밥으로 왔을 때 너는 이번에 되겠다. 마지막까지 힘내서 가라. 할 때. 또는 뭐예요? 중간에 보면 조금 부족한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 6개월, 7개월 이상 따라온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공부가 정상이니. 자,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1년 공부해서 내년 이 시점이 되었을 때 물어봐요. 야! 어디 해줄까? 그러면은 이 부분은 좀 이제 많이 했으니까 좀안 해도 돼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끝까지 공부했을 때이 부분이 여러분들 발목 잡지 않아야 돼요. 공부가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까지도 되는 공부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맞춤법을 못 써가지고 허허거리고 있고 단수복수 표준어가 뭔지 몰라가지고 하면은 공부가 안된 거예요. 우리 군무원 국어 쪽에서는. 이쪽에서 많이 내니까. 저도 그런 강의를 항상 하죠. 지금 보면 뭐가 제일 어렵냐? 그러면 이제 고유어, 무한의 암기죠? 사전 어디에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고유어, 한자어 이런 거 아직도 힘들어해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그래서 이게 보면은 한번 여러분들 답은 이거예요.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 보면은 지난주에 강의한 건데, 그 3주 전에 강의했죠. 자, 문제는 2019년 거기 그 상반기 때 여러분들 추가 채용이 있을 때 당연히 9급도 추가 채용하고 7급도 추가 채용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상반기에 봤던 7급 보건 문제, 그 뭐냐, 7급 문제 추가 채용 때 6월에 봤던 거, 상반기에 있었던 거. 다음 중 맞춤법이 잘못된 것은 했을 때 1번에 번지수가 아니라 번지수로 적어야 돼요. 시옷 붙이면 안 돼요. 알겠어요? 지금 이 시점에 했을 때는 3주 전에 이거 강의했거든요. 7급 프리 강의. 7급 프리 강의한 것도 우리 하이클래스 근무원 밖에 없어요. 7급 국어를 강의한 곳이 없어요. 언급한 곳이. 했을 때 이거 어때요?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처음 봤을 때 왜 안 붙이지? 금방 알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자마자 원래 좀 공부가 된 사람들 이거 1초 컷이거든요. 한 2초, 1, 2초 만에 컷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 아마 맞춤법이라서 이게 좀 어렵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체감이 달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내년에 2021년도에 만약에 내가 이걸 심오하게 설명하고 있으면 아 이거 말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가지 해야 돼요. 하지만 처음에는 어렵겠죠. 그렇죠? 하나만 기억합시다.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국 먹으러 갈 때는 다 시옷 붙여야 돼요. 알겠어요? 순대국도 붙이고 선지국도 붙이고 황태국도 붙이고 알겠죠? 이거 다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문 규정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띄어쓰기. 이건 이제 9급 문제예요. 알겠어요? 9급 문제. 9급 문제. 9급 문제가 더 어려워요. 알겠어요? 7급 문제가 반드시 어렵다고 말 못해요. 그 선문은 이 밑줄 친 부분에 띄어쓰기.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쥐꼬리만 한으로 한을 띄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월급을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있는데 할 때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쥐꼬리만한 월급 다 붙였으면 큰일 나는 것이고 쥐꼬리만 띄고 한으로 띄었어야 돼요. 어렵죠 지금은.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어려울 텐데 이게 이유가 있고 왜 여기선 띄어쓰는 것이냐 쥐꼬리만 뒤에 한은 왜 띄어쓰는 것이냐 용언이 있고 수식하는 말 수식을 받는 말 이런 식으로 다 원리적인 이치를 다 설명을 해요. 그렇게 되면 나중 되면 어렵지 않은 건데 처음 볼 때는 허걱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몇 번이에요. 1번부터 왜냐 전체 문제 중에서 반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문법 묻고 딴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국문 국어에서는 처음부터 문법의 바다 속에서 한번 뒹굴어야죠. 그래서 국어 강의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는 거죠. 혹시 색깔이 잘 안 보여도 그냥 들으시면 돼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것은 6개월 만에 합격, 그 다음에 국어의 수준을 3개월 만에 올리는 방법. 열심히 하면 돼요. 밤 안, 잠 안 자고 열심히 하면 돼요. 하신 것인데 기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옛날 같지 않아요, 지금. 제가 자주, 그러니까 수강생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는 군무원 국어 시험에, 군무원 시험에 누가 지원 잘 안 했거든요. 그때는 공무원도 지원자가 적었죠. 그때는 옛날에 보면 책 사가지고 막 집에서 혼자서 공부하고 그때 유튜브도 없었잖아요. 막 혼자서 공부하다가 저희서의 공부가 안 되면 이제 짐 싸들고 노량진에 와가지고 누구 강의 뭐 두 달짜리 한번 듣고 집에 옛날에 그런 시대였고 그렇게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뭐 우리 학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당히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전략적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학생들의 수준과 학생들이 원하는 것 그 다음에 학생들의 상태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그때 다 프린트 나눠주고 그때부터 교재가 다 나가요. 저만 해도 지금 보면은 올해까지 해가지고 낸 교재가 지금 총 9권. 국무원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낸 교재가 9권. 다 풀어볼 수 있게 남은 교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좀 바짝 하시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야 되고 하나 또 뭐 할까? 이게 지금 보면 역설적인데 보통 보면 젊으신 분이 확실히 도움은 돼요. 젊은 사람들이 보면 군무원 국어시험 볼 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최근에 보면 뭐 명사 들어봤잖아요. 뭐 접두사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최근에 좀 보면 젊으신 분들 수능시험을 본 지 얼마 안 된 젊은 사람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제가 자소서 담당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자소서 한번 첨삭하면은 정말 수십 명 몰려와요. 자소서 첨삭하면 다 아는 사이인데 자소서 첨삭할 때 그것만 물어보겠습니까? 너 어째부터냐? 너 어째 뭐냐? 몇 개월 했어? 이렇게 다 물어보거든요. 최종 합격까지 놓고 봤을 때 과연 그러면 20대 초반, 중반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붙냐? 그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건 아니에요. 알겠죠? 지금 이 산더미 같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느낀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절실한 사람이 많이 붙어요. 확실한 거는. 그래서 보면 우리 여자분들, 가정주부이신 분들 정말 많이 붙어요. 보면은 제가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직장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도 키우는데 어떻게 붙냐. 밤새 공부 절실한 사람이. 이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군무원 국어시험 보면 문법에 집중적이 되어 있거든요. 문법에 집중되어 있고 어문 규정에 막 집중되어 있으니 처음에는 뭘 공부해야 될지 허걱해요. 하지만은 이론서를 딱 보면은 아 이 부분이 넘어야 될 산이란 1차적인 산이 딱 보이니까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야 될 산이 분명히 앞에 보이니까 그 부분을 빨리 넘으신 분들, 절박하신 분들, 난 이번에 꼭 돼야 되는 사람들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돼요. 그러니 나이 적다고 난 붙을 거라고 깡패짓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본인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도 한 얘기, 나만 합격하면 돼. 나만 잘 되면 제가 이 목표예요. 자 먼저 시작하면은 바로 들어갑니다. 7월 마지막 주부터 개강하면은 바로 핵심 이론 들어가, 의문부터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학원 찾으셔야 돼요. 꼭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나는 돈이 없어서 뭐 이렇게 이론서만 산 다음에 요즘에 보면은 유튜브에 공짜 강의도 많이 있고 어디 누구 블로그에 보면은 짧은 강의 있잖아요. 뭘 하든 간에 여러분 선택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당장 돌아가셔서 할 것은 만약에 군무원 국어를 시작하겠다 하면은 문법부터 시작하세요. 괜히 힘드니까 한자 성어부터 보고 그다음에 고유어부터 보고 한자 획수 외우고 그런 것부터 시작하면은 한참 공부를 한 다음에 공부는 공부대로 했는데 점수는 하나도 안 나와요. 알겠죠? 핵심 이론부터 시작해야 돼요. 꼭 하나 말씀드리는 거. 이거는 나중에 일이라서 원래 지금 얘기할 건 아닌데 보면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면 얘기를 해요. 야 군무원 기출문제 풀어야 돼? 첫째, 복원이라서 정확하지 않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군무원 국어 시험도 그렇지만 좀 지역적이라고, 난 지역적이라고 말하진 않는데 지역적이라는 부분이 좀 나와가지고 지역적이라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거죠. 그런 걸 많이 내기 때문에 야 이거 봤자 똑같은 거 안 나오면 꽝이잖아. 그거 사야 돼? 그거 안 봐야 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2만 원이 아까워서죠. 그렇죠. 봐야 돼요. 꼭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풀이를 들어보고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군무원 국어 시험에 보면은 지역적인 걸 자꾸 돌려내요. 옛날에 냈던 걸 다시 부활하기도 하고 보면은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선택지 하나 구석에서 언급했던 것을 이번에는 문제화해서 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띄어쓰기 문제, 요거는 사실이죠. 띄어쓰기 문제, 옛날 문제예요. 띄어쓰기 문제 옛날에 보니까는 뭐뭐 해가지고 철수는 어쩌고저쩌고 선진국을 잘 먹었다 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거기서는 띄어쓰기 문제를 해가지고 언급을 안 했던 건데 그 선진국, 순댓국이 이번에는 맞춤법 문제로 그냥 부활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꼭 해야 돼요. 꼭 해두세요. 요거는 타직렬 기출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군무원 국어시험 기출문제 꼭 보셔야 돼요. 나중에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책 사서 꼭 보셔야 돼요. 요거는 얘가 보기에는 파이널 때 보는 게 아니라 보통 시험이 한 보통 5달 남았을 때 그때 한 2달 기준으로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우리 하이클래스 학원엔 다 있어요. 제가 만든 걸로. 그 다음에 단원별 심화 문제풀이도 꼭 하셔야 돼요. 단원별 문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단원별 이론, 단원별 심화 기분야 문제풀이, 그 다음에 단원별 기출 문제풀이 이렇게 순서가 나가는 게 맞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단원별 이론, 단원별 기출, 단원별 심화 문제풀이 요 과정까지가 기본이에요. 기본. 뭐 제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과정을 혼자서 공부할 때도 이 과정을 꼭 따라가는 게 맞아요. 이건 원칙인 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공부를 지금 공무원 공부를 하는 거지만 더 거슬러 가면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제자도 공부했고 그건 너무 옛날 얘기니까 좀 나중에 오면은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그 뭐야 과거 시험 봤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원칙 뭐야 인강이 됐든 뭐가 됐든 가서 배우고 학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에 가서 혼자 익히고 습 그게 학습이잖아요. 그리고 과거 시험 때도 뭐예요? 전임의 문제들, 옛날에 기출 문제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써보고 풀어보는 거, 기출. 이거 안 하고 시험 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보면 여러분들 군무원 전문 준비를 하는 그런 포털 카페 가보세요. 이거를 왜 하냐고. 이거 한번 듣고, 기본 이론 듣고 바로 합격하려고. 안 돼요. 여기 만약에 어저께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수험생들 많이 있거든요. 그 학생한테 그런 얘기 해주면 콧방 귀껴요.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니까. 꼭 좀 기본적인 건 합시다. 실전 모의고사는 학원에서 열심히 해주니 요거는 당연히 그렇다고 칠게요.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처음에 오면은 뭔지 몰라도 그냥 여러분들 강의 시간에 중간에 맞춤법을 막 내줘요. 일단 해보자. 처음에 왔을 때는 맞춤법하고 주관 테스트 통해서 맞춤법 띄어쓰기는 필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좋은 팁 하나 알려줄게요. 오늘 나를 보고 안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수험생들이 가장 반응이 좋은 공부법 중에 하나. 여러분들 보면 집에 가실 때 이제 지하철 타죠.
또는 버스 타고 집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보면은 요즘에는 바뀌어가지고 보면은 여러분들 어디 가실 때 보면 도로명 주소 다 붙어 있죠. 이제부터 군무원 국어시험 준비하시는 분이라면은 지하철 타고 내릴 때 거기 보면은 무슨 역 할 때 로마자 나오죠. 그거 다 써보세요. 필수입니다. 필수. 알겠죠? 도로명 주소 지나갈 때 무슨 무슨 가, 무슨 무슨 로. 필수예요. 필수. 알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어디 고적지 뭐냐 유적지 같은 데 놀러 갔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영어로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첨성대 아니면 다보탑 불국사 이런 걸 갖다가 로마자로 써놨죠. 다 써봐야 돼요. 다 써봐야 돼요. 이제부터 생활 속의 공부가 필수로 되어야 돼요. 필수로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면 자동차 운전하시다 보면 초록색 이렇게 방판 보이죠. 그것도 그냥 보지 마시고 잘못하면 운전 수하고 나니까 잠깐 멈췄을 때 한번 써보시고 생각해보시고 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군무원 국어시험에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앞으로 저런 글만 보거나 뭐만 보더라도 띄어쓰기가 잘못됐는지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 공부가 되어야지 6개월 만에 붙어요. 생활 속에서 공부할 수 있게 준 거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벽에다 붙일 거, 주머니에다 넣고 다닐 거 이런 것들 다 나눠져요. 안 그러면 공부 안 하니까. 또 뭐 있지? 여러분들 학원에서 항상 질문 답변 할 수 있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 수강생들은 블로그에 와가지고 사진 옛날에 같지 않아요? 정자 보면은 문제집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사진 빵 찍어가지고 3번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돼요. 요즘에 정말 시대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보면은 질문 답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뭐라 할까 여러분들 질문 답변이 여기는 어쨌든 현장 강의생들 질문 답변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호흡을 느낄 수가 있고 표정을 보고 체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텍스트로 하는 질문 답변은 한계가 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은 질문 답변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 현장 강의에서 그 다음에 Q&A는 학원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좀 더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블로그로 와서 이 정도면은 더 이상의 뭐 질문 답변을 뭐 하이클래스는 최고죠. 질문 답변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에 뭐지? 어쨌든 제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선택할 때도 좀 잘 선택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저는 앞으로 이제 보면은 강의를 할 때 1년 강의가 극히 0.1%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 PPT예요. PPT. 아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도 있고 설명도 있고 풀이도 있고 PPT만 수천 장이에요. 수천 장. 수천 장, 만 단이 아마 장이 될 거예요. 수천 장인데 PPT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교재로 다 제공을 해요. 필기하기 힘드니까. 근데 PPT로 하면 좋은 거. 시간이 바뀌었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어문규정을 막 설명했어요. 막 설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기차 타고 여러분들 만약에 열차 타고 집에까지 가는데 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아까 그랬죠. 아까 그거 망각곡선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집에 가는 중에 뭔가 복습하고 싶죠. 근데 보면은 강의 들어봤자 그냥 말로만 한단 말이에요. 저는 화면이 다 제공되기 때문에 그냥 화면만 딱 멈춰놓고서도 다시 한번 보기 복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부러 좀 힘들더라도 강의를 PPT로 다 제공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PPT의 내용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텍스트로 책으로도 제공하는 부분도 있죠. 하이클래스가 좋은 부분이 그래요. 여기가 수강생도 많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좋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딱. 자, 이제 화면 다 끝났어요. 아, 요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합격하시면 등용문에 오른 겁니다. 이런 것도 조심하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등용문에 오른다는 말 들어봤죠? 저거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 관직에 오르면은 등용문에 오른다 그래요. 이거는 민속관광에서 찍어온 건데 자, 등용문이 표준 발음일까요? 등용문이 표준 발음일까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순이익이 표준 발음일까요? 순이익이 표준 발음일까요? 열역학을 했으면은 열역학이 표준 발음일까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순이익은 순이익과 순이익, 그러니까 순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표준 발음이지만 등용문은 등용문만 표준 발음이고 등용문은 표준 발음이 아니에요. 알겠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합격하시면 나중에 보라고 넣은 건데 자, 정리. 정리. 여러분들 가셔야 되니까 정리. 지금까지 하고 잘 기억 안 나잖아요? 첫 번째, 절실한 사람이 합격하더라. 이건 불변의 진리였어요. 시간이 되시면 사례 하나 얘기해 줄까요? 보면은 수준 정도가 이렇게 보여요. 보면은 야, 이 정도 수업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점수가 30점 나오냐 막 이래요. 진짜 어떻게 넌 점수가 이 정도냐 막 이렇게 친하니까 이제 보면은 면박을 주는 건 아니고 친하니까 그런 친구들도 순수한 열정이 있으니 1년 6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나랑 여기 밑에서 커피도 마셨고 고마우니까 보면은 절실함이 제일 크다고 봐요. 이 절실함은 나이하고 상관없고 성별하고 상관이 전혀 없어요. 꼭 좀. 두 번째, 문법부터 어문 규정에
순서로 태클을 타세요. 알겠어요? 처음에 뭣도 모르니 와가지고 여러분들 보면은 한 뭐냐 그 고유어 거기 한자성어 속담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한자성어 속담은 어떻게든 한자성어 속담은 주머니에 넣어놓고 수시로 봐야 되는 과목이에요. 알겠어요? 때문에 문법부터 어문규정의 태클을 타 나가는 강의를 선택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시작부터 어려워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강의 2시간 들었는데 2시간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하는 게 4시간 돼야 돼요. 왜냐면 문법이 힘드니까.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문학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차차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은 이 얘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으니 뭐 얘기 하나 더 해줄까요? 군무원 보면은 인터넷 카페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잘 봐요. 군무원에 대해서 보면 나중에 합격 임용한 다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보면은 군무원 어떻더라, 실제로 가보니까 어떻더라, 그만두겠더라. 제가 실제로 수험생들하고 많은 이야기, 합격생들하고 이야기하고 블로그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자꾸 보면 인터넷 포털 같은 데서 보면은 폄훼하려고 지가 합격도 못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지 결국 이 군무원이 좋아 안 좋아는 개인적인 차이예요. 제가 느낀 바로는 절실하게 생각해서 합격한 사람들은 정말 만족도 높고 그다음에 계속 있어 하고 싶어요. 특히나 제가 최근에 느낀 분들은 여자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여자분들이 PX 사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나중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자분들이 거의 기를 쓰고 달려들어요. 그리고 군무원 합격에는 남녀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것도 나중에 해야 될 얘기인데 그래도 오늘 보고 저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 제가 자소서를 담당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보면은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도 좀 똑바로 하고 표준어 사용해라. 그 다음에 말도 좀 차분히 해라. 어버버거리지 마라.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은 면접이라든지 자소서가 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론적인 얘기 많이 있죠. 실제로 그게 뭘 중요합니까? 나중에 면접장에 딱 앉아보면은 딱 드러나요. 원하는 그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이 얼마나 있겠어요.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직무적합성이 있느냐? 그 짧은 시간에는 얼마나 많은 걸 볼 수 있겠습니까? 자소서는 당락 기준이 아니지만 자소서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처음에 와가지고 글 써온 거 보면은 엉망진창 써놨어요. 제가 고쳐줘도 그 버릇이 시험장 가서 밤이냐 거기 시험장 가서 말로 할 때는 그게 못 고쳐요. 그 버릇 못 고준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어문규정대로 말하고 말도 좀 똑바로 하고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는 좀 조리 있게 말해라 이런 것들도 언제 시켜요? 겨울에 시켜야지 여름에 합격하겠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아직 하지 못한 얘기가 산더미 같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같이 지내야 될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어요. 그중간에는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겠죠. 하여튼 여러분들 선택 좋은 선택 잘하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꼭 기억하세요. 문법부터 해라. 절실하면 합격한다. 딱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애쓰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